쉬는 육아 난이도 멤버. 일단 시온이랑. 네. 아 근데 맞아. 어 저요? 저요? 저요가 요 저요? 가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네. 저요. 어머님이 얘기 드렸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유랑 가연 가연이랑 나. 시온인데. 근데 너 사실은 가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막 시온이는 그냥 진짜 와와 이렇게 놀았을 것 같고. 어 뭔가 지유는 그냥. 저 근데 어릴 때 좀 빡세긴 했어요. 저 엄마가 장난감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눕고 사줘 막 이러고 진이 여기 있었네. 제일 힘든 거 그 밤낮 바뀌어서 자는 거.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는 거.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으니 이해를 해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가 24살이었어요 제가 24살이면 드림캐쳐 데뷔할 당시거든요. 근데 제가 24살 아예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진짜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되게 막 예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24살 때 나를 낳아서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엄마랑 아빠가 대단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힘든 육아까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올바르게 키워준 게 엄마가 엄마는 처음이었지만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이걸 지금 보고 있으려나? 이세별 씨 소장님이 CD 나눠주면서 우리 딸 데뷔했다고 하면서 오! 노래 많이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딸 자랑 정말 많이 하셔서 드림캐쳐 볼 때마다 소장님 생각이 나요. 하하. 우리 아버지인가? 지유님. 아빠. 소장님. 아버님 잘 계시죠? 소장님이신가 봐요. 아 네. 네. 우리 아빠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 아빠는 항상 뭔가 제가 막 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다 사주고 되게 부족함 없이 저를 잘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낳아주고 키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동생이 그 제 동급생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종종 있지.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얘 누나 있는 애라고 던져주라고. 그래. 부모님, 오빠가 있는데 해민부부사가 출신이다. 이제 그냥 아저씨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저씨라고까지는 안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오빠 저요. 아, 어떻게 싸워요? 저는 물 부리면서 싸웠어요. 동생 출연해가지고. 어, 동생분이 출연하세요? 누구시죠? 드림캐쳐. 혹시 어떤 분인지 멤버 이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아요. 자 우리 자 어떻게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늦게 주신 사람이 음료 속이 음료수 속이 출발합니다. 지도 보지 마. A few moments later. 오! 아, 뭐야! 아빠! 아빠는 지금 종을 쳤어요. 이제 엄마냐 나냐 이거다, 그지? 그래, 쭉 가. 쭉 가? 아, 이거 아빠 거, 이거 내 거. 엄마 져가지고 엄마가 씁니다.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제 초등학교 때 기억에 언니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은 관심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실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컴퓨터에 발 탁탁 올리고 티얼즈를 열창을 했던 기억이. 우리 언니가 나 엄청 귀여워하거든요. 우리 언니가 동생 사랑이 진짜 지극해요. 원래는 많이 싸웠었거든요. 연애 자매들과 똑같이. 내 언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치고받고 있어요. 몇 살 차이에요? 3살 차인데 아~ 싸우다가 네. 이제 보면 정신을 보면 이렇게 거실에 머리카락이 막. 아~ 근데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언니가 제 소중함을 좀 알았나 봐요. 물론 저도 언니 사랑해. 언니랑 사이 진짜 좋아요. 언니가 제 걱정도 진짜 많고 제가 18살 때부터 혼자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도 진짜 많고 근데 항상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의논하고 상담합니다. 언니 없었으면 전 이렇게까지 성숙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솔로까지 잘 어울려요. 아니 뭔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 가방 어머니한테 뺏겼다면서요. 진짜? 맞아요. 진짜 어머니 한번 주셨다가? 아니 나 중국 가셨을 때 들고 왔는데 그대로 드리고 왔구나. 귀여워. 어때? 그럴 수 있죠. 엄마인데 어때? 딱 세카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자랑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왜 안 보냈어? 헛돈데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아 진짜? 아, 너무 속상했어요. 충격.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 진짜 이렇게 못생겼어? 물어봤는데 답장 없어. 어머니 되게 티시
웃기다. 근데 저녁에 네가 좋아하면 돼. 나는 그냥 조금 유치한다고 생각해서 네가 좋아하면 돼. 생각을 오래 하셨어. Sorry. 남자 형네 동생 오빠 다 있습니다. 아! 왜? 나! 네, 오른쪽이 접니다. 왼쪽은 제 동생이에요. 남동생. 동생도 키 엄청 커요. 저희 집안이 진짜 언니 오빠가 진짜 크고 오빠가 180 몇인가? 그리고 언니가 170 몇이에요. 저가 제일 작고 동생도 작아요. 동생이 170 몇? 네, 휴가 때 뭐 할 거야? 응, 나는 휴가 때 일단 엄마랑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다음에 5일날은 동생이 또 휴가를 나와요. 그래서 5일날은 동생과 같이 보낼 예정이고. 야, 그냥 집에 가면 안 되냐? 진짜 집에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나! 오빠, 오빠랑 어땠어요? 저는 그냥 진짜 침대 위에서 둘이 씨름을 해요, 대놓고. 야! 재밌겠다. 진짜 힘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겨요? 나는 막 밀고 이런데 오빠는 약간 봐주는 것 같더라고. 힘을 잘 안 쓰는데 저는 진짜 죽어라 막 밀고 벽을 저번에 썸녀가 저한테 어떤 공주냐 물어봐서 저는 그냥 우리 집의 공주라고 했거든요. 아, 주인공. 네, 저는 저희 엄마가 맨날 공주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의 공주. 그리고 썸녀들의 공주. 했습니다. 귀엽네, 귀엽네. 뭐야, 어릴 때 많이 했던 아이인데 글라스 데코라고. 제가 이거를 혼자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항상 엄마랑 같이 했었었는데 어릴 때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창문에 똑 붙여놓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아, 엄마 아빠랑 갔는데 내가 찍으려고 했어. 찍었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했어. 오프닝. 아, 네. 그래서 나 왔어요. 안 잡히니까 진짜 이만 난가 잡으니까. 저희 엄마 왔다 갔어요. 엄마가 해주는 제자? 가 오고 싶다 해서 왔는데 꽃 선물해줘서. 어머! 왜 꽃이지? 제가 남동생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닮았으면은 귀여운 걸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연이는 귀여우니까. 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오~ 하나, 둘, 셋! 와우! 없어요! 멤버들 너무 개성 강하고 너무 멋진 멤버들.